와우케이 사자춤은 보통은 국민 간의 카미지시로서 안치되어 와우케이 이외에서 공연되는 일은 없습니다. 와우케이 사자춤은 약 280년 전 18세기 중반 경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사자는 소실되었지만 1956년 구민의 협력으로 복원되어 40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은퇴한 카미지시, 지금은 아시비지시로서 현내 여러 이벤트에서 와우케이 사자춤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보름달 축제 공연에서는 카미지시가 카라스노마이로 막을 열고 아시비지시가 이누노마이로 무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